고민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지금은 그래요. 자, 해오는 것 신축년에 달의 월간에 10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28의 날이로다. 남생기 여복덕이다, 여생기 남복덕이다, 상상의 길이를 택하여서 금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 차가자와 이명당이 제수운기 받으려고 긴 날에는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여기까지는 왔다 하건만은 너를 보면 죽여볼까, 살려볼까? 어? 신에서는 그 어떤 말도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너를 보면, 인간을 보면 불쌍을 하고, 신에서 너를 죽이자고 들면은 아들 새끼를 먼저 데리고 가볼까? 어? 너한테 필요하나? 솔직히, 셋이 대조하고 옷이 부인 한번 물어보자. 저 아들이 필요하나? 아바이가 어느 정도 쩌지레를 하고, 어마이가 어느 정도 쩌지레를 해야지. 너희 신랑 돈 갖다 버리고 술 처먹고 기집질 하는 거나, 그래가 못 살아서, 이혼을 하고 안 사는 거나 그 이후부터 네가 신을 모신답시고 20년 동안 지랄 연병을 떨었는 거는 네 잘못 아이가? 응. 여날 여적저 지방을 드나들듯이 얌생 새끼처럼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도나 도나 왼수에 도나 누가 니한테 불릴 신이라대. 돈 신이야 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돈. 너희 신랑도 돈. 니도 돈. 진짜로 저 아들 자손은 성격 자체가 얌전하고 싹싹하고 연삭하고 청기가 똑똑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범절이 있고 어쩌다 너희들 속에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사람답게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청춘이 아깝고 불쌍하다. 어? 저 새끼를 보자니 최씨 가정에서 너마저 쳐버리면 부모 없는 새끼 고아될까봐 꾹꾹 눌려놓고 참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고 아바이는 아바이대로 나가서 지랄 난당을 하고 어마이는 어마이대로. 사실은 그렇다. 영적 예찰을 하러 갈 때만 해도 문제가 무엇인지 맥만 탁 잡지. 구판에 딱 서면은 칼라판처럼 다 보인다. 어? 그렇게 너희 신랑 원망하고 살았으면서도 네가 남자 없이 살아봤나? 돈 없이 살아봤나? 사주팔자에 너를 보면 친정열애에 모친열애에 누가 시집가가 네 같은 딸을 놓으라 그랬노? 스님이 되든가 중이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새끼는 있는 대로 까놓고 너 애미가 서방덕 없는 년이 자식덕은 있겠나? 애초부터 잘못 잠궈진 단추인데 엄마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기이를 해서 열심히 빌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너가 왜 빌고 있나? 안 빌고 있어. 너 자식들이 안 되는 거는 자명지사 아이가? 니도 열심히 물떠 놓고 빌어라 했지. 누가 니 보고 불리라 했노? 비는 거하고 불리는 거하고 구분도 못 하나? 저 아들 자손 최씨 가정에 명부전하고 복부전하고 명이어가고 복이어가자고 엄마 보고 빌어라 했지. 엄마 보고 불리자 했나? 왜 이제서야 날 부르고 날 찾는데 이유가 뭐냐고? 시간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돈 많아 이정성도 아니고 이집저집 기웃기웃 돈이 있니 없니 없어서 못하니 있어서 못하니 속아서 못하니 혹시 하나 돈 주고 신을 사도 100번을 사면 신이 올란가 이 씨발 해보지도 않아놓고는 한번 당하고 두번 당했다고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아놓고는 있는 욕 없는 욕 앉아서 20년 동안 처하고 앉았다.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나? 엄마야 죽여주리. 어? 죽여서 네 무릎하게 머리 베고 앉아가 물 떠먹이고 한번 빌어볼려? 오늘날에 들었으니 우리 최씨 군자
정말로 똑똑하고 영악한 아이였다. 저 아이를 저렇게 바보로 만들어 놨을 때는 채씨 과정에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너의 배를 빌려서 씨를 준게 억울하고 오씨 과정 할 말이 있으면 나와보래라. 니한테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외가 곁뿌리로 가지고 너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면 니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네가 아들이 쪽도 못 쓰면 네 같으면 눈안 뒤집어지냐고. 다 치워. 씨발 부리지도 못하는 거 안고 끼고 밤송이 가랑지 하나 끼고 겉도 못하고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도 찔리고 조금만 움직이도 표적받고 조금만 움직이도 직위를 받으니 두렵고 무섭지. 누가 너를 목을 잡아 평생토록 이렇게 하는지 원앙상사되고 조상의 청춘에 급살로 갔는 최씨 가정 삼촌짜면 삼촌짜 형제짜면 형제짜 너희 시아버지 형제짜 말이다. 시댁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너희 친정열애에도 청춘에 갔는 친정은, 예, 외가 있어요. 그래 왜 삼촌이 됐든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차례차례 제 차례로 이 가정 명당에 신의 포문은 열어지지도 않고 조상에서 이렇게 들출날출을 하고 조상의 대감에서 업양으로 업대감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학업으로 열어주던 대감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사람만 있지 어떻게 누려볼 그게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기 들어왔던 거 조상의 영실에 걸려있는 부정이고 인간을 두고 근심을 하고 직업 앞에 가로막혀 있고 신이라 허주다 뜬기다 잡기다 이름 짓고 있는 이 전부 다 부정 영정을 한번 거들어 가봅시다. 오늘날에 이놈은 제자야. 그 다음에 그렇게 신을 받고 두 번째 신당을 모실 때 선생을 바꿀 때 여기에도 선생이 나무를 다루고 쇠를 다루고 돌을 다루고 목신에 석신에 동법이 다 났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지 절을 지었는지 저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내가 어찌 알겠노. 두 번째 아니면 세 원불 번째겠지. 모셨을 때 아마 집을 그게 그 개조를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저 있을 때는 아닌데 지금 계시는 그 집이 집을 이렇게 방방마다 있는 걸 방을 다 트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니를 신을 내르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니가 신 갈림을 하고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아니면 하기 전에 목신의 동법이 들어왔든, 이렇게 목신에서 또한번 눌려져가지고, 네가 저걸 모셔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유가 그 원인을 찾는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 다이 나무를 쪼개갖고 뭐 네 말 맞더라 방을 만들었든지 뭐를 만들었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또 들어온다. 돌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터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몰라도 무당한테 신을 받았는지 법사한테 신을 받았는지 그 판단을 내면서 그 집에 법사가 중인지 스님인지 나무를 다루고 돌을 달았다 하구만. 그거는 잘 정신 모르겠. 좀 차리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같이 일하는 법사님이 계셨는데요. 같이 늘 같이 일을 하시는 법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 조그만한 그 산에다가 신당을 모셨어요. 선앙당 약간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서 나무를 잘랐다든가 그래가지고 자른 사람이 다쳤다든가 하여튼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 뭐를 나무를 갖다 놨든 돌을 갖다 놨든 석탑을 만들었든 거를 뭐 절을 만들었든 선생들이 그때 목신의 주당에 동법을 달고 다니면서 니한테 신굿을 해댔었다. 그러니 아까 내가 너희 신랑이 뭐라 하대?
목신동법이 걸리니까, 인동법이 걸리니까 집에 못 앉아있고 어쩌대 돼? 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니도 이 목신에 동법에 걸린 선생님들이 실을 모셔놨는데 니가 이걸 모시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어쩌야 되노? 내모셨잖아.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내모셨잖아. 그랬는데 또 너희 신랑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또 니가 신을 모신 것처럼 또 신을 또 안고 들어왔겠지. 그게 둘 다가 신랑은 니가 신랑이 뭐 때문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를 몰랐고 그게 목신의 동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자 너한테는 이 신선생들이 인동법으로 이렇게 다 걸려 있으니 신을 모셨다가 내림을 받았다가 내 모셨다가 그때가 그 신엄마나 신아버지 그 다음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전부 다 선왕이고 나무고 법당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목신의 동토가 다 일어나서 네가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채시 과정에 조부 할아버지 자가 노중에 객사고원으로 돌아가시면서 바깥에 나무를 달았는지 그게 보이고 그 다음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 바깥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는지 집 안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는지 나무가 계속 나무를 다루는 게 보이니 이 목신이 목을 탁 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탁 이렇게 목 잡혔다고. 목이 잡히니까 먹을 게 있나? 말할 권리가 있나? 어, 사람 같으면 목 잡혀가 있다고. 네가 이 목 잡힌 게 지금 20년 동안 신이다 아니다 신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리고 오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고 원망스럽다고. 네, 너무 억울해.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채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 한번 풀어달라는데 내 이 목신의 동터가 걸려서 내가 노중에 객사고원으로 죽고 보니 손부 내 선부야 한번 풀어달라 했지 누가 이렇게 멀리 가자 했나.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아답답고 우리 집안이 번성하지도 않고 뭐 외줄로 내려오고 독자로 내려오고 그런 집 같았으면 부리가 셌겠지만 우리도 먹고 살 게 많았던 집이었다. 할머니들이 다 산밭 물반에 가서 빌고 떡실을 해놓고 빌고 촬은 날 빌고 장독대 옹쿠리에 네. 앉아서 빌고 조항 빌고 성주 빌던 우리 가정이다. 근데 네가 아버님 때 내려오면서부터 그 줄이 내가 죽고부터 그 줄이 다 끊어져가 네가 아버님 때도 그 줄이 끊어지고 네가 신랑이 정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너가 처음에 이런 가정이 시끄럽고 신랑이 시끄러웠을 때는 내려오던 칠성줄을 잘 판단내고 목신의 동법 동피를 잘 걷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러니 이 목신동법에 걸리니까 신당이 어찌됐건 나무다 이가 그 나무를 안고 20년 동안 들고 다닌다. 그 목신의 동법 동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주고 그 원인을 찾아내 줬으니 네가 다시 신을 한다 해도 저것은 아니다 이 말이다. 거기에 있는 기물들의 기탁은 전부 다 목신의 동법 동티가 다 났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